No surprises, you. So 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던 날씨였어. 제 친구가 흠뻑 쇼를 가자 했어요. 사타구니에서부터 화가 막 올라오면서 그냥 눈물이 저항 없이 그냥 흐르는 거야. 이별 이슈가 있었거든요. 정말 나는 그런 분을 남편으로 두면 나는 발톱도 항상 깎아드려. 안녕 미우들, 제이미프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왔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밖에 엄청 화창해. 원래 사실 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가 안 내린다 했었거든요, 제주도에. 근데 뭐 난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 여행할 때마다 비를 몰고 다니는 날씨 요괴거든요. 하하! 저 가족들이랑 저번에 다낭여행 갔을 때도 그 다낭여행 갔던 시점 전후로 근 두 달 동안 다낭이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저희 가족이 갔던 그 4박 5일만 정확하게 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던 날씨였었고 해외여행 가든 뭐 어딜 가든 어쨌든 하루든 이틀이든 날씨가 꾸리꾸리하든 비가 우중충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사용해줄 베이스는 셀퓨전시 블러링 톤업 선베이스. 살짝 이런 보라색을 띠더라고요. 일단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는 뭐 제주도 피 여행이자 제주도 피 여행이에요. 제주도를 오기 하루 전에 숙소와 비행기 예약을 다 끝냈고요. 계획을 짜서 가족들한테 거의 통보식으로 그냥 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오게 됐고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제 10년지기 대학교 친구인데요. 3년 전 그 집들이 영상에서 저한테 잡돌이 하시면서 PD 역할 겸 인터뷰해 주시던 그 친구예요. 성실한 직장인 친구인데 휴가 기간이 맞물려서 같이 여행을 와줬습니다. 저희 가족이랑 같이 친하거든요. 또 뭔가 원래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일정에 아, 해외여행은 무리겠다 싶어서 어찌됐건 가족들 데리고 여행은 오고 싶었고 엄마 아빠도 요즘 휴식이 필요해 보였고 나도 좀 여행을 너무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또 엉덩이에는 항상 역마살이 껴있고 이 역마살을 또 주체하진 못하겠는데 이 귀차니즘은 너무 심하고 이 기간 동안 어디 가자니 만만하지만 이 국내에서 또 너무나 뷰티풀한 곳이 제주도잖아. 그래서 제주도 왔습니다. 그지만 하루 전에 모든 걸 끝냈다는 점. 이제 베이스 시작할 거야. 이 티피 컨실러 사용해야지. 또 제가 최근에 이별 이슈가 있었거든요. 마음에 이 허전함과 공허함,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또 여행이 필요하기는 했어요. 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같이 채워줄 사람들은 나의 정말 친한 친구와 가족밖에 없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데 네, 이 여행을 갈 멤버들은 이 가족들과 이 오래된 친구다 싶어서 이 도피, 제주 도피 여행을 왔습니다. 블랙 쿠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친구도 쟤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도 못 잊는 그 이별 이슈가 있어서 어제 급히 온 여행이라 가지고 제대로 즐기고 있진 않은데 오늘 딱 제대로 즐기는 날이거든요. 제가 제주도는 사실 살면서 많이 안 와봤어요. 그래서 제주도 올 때마다 아직까지는 좀 해외여행 오는 기분인 것 같아요. 이거 헤라 블랙쿠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오거나 여행 같은 데 오면 괜히 한번 메이크업 컨셉 다르게 해보고 싶은 날이 오잖아요. 약간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컨셉을 괜히 청초! 하게 해보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 제주도에서 인생사진 남기려면 좀 하얀 옷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얀 블라우스 이런 거 입으면 좀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배경들이 다 푸릇푸릇하고 파랗고 막 넓게 터 있어서 화사하게 입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주디돌 팔레트예요. 제가 저번에 제주도 왔었을 때는 검정 색깔 원피스를 챙겨온 거예요. 핫한 옷들만 챙겨왔어. 세쿠시한 옷들? 그래가지고 나 그때 진짜 사진들 개망했잖아. 이거 주디돌 팔레트인데 직구를 하시던지 직구하셨던 분들이 당근에 던져놓은 거라도 사세요. 대륙에서 잘 만든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저 이거 요즘 데일리템으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틱톡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체모를 그녀들이 쓸 때마다 되게 드라마틱해지잖아. 막 그렇게까지 연출은 되지 않지만 하여간 쓰면 셀카도 잘 나오고 지속력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있다면 노베브 쉐딩 팔레트도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굳이 구하시면 노베브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호덕이라면 주디돌 이거 구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지. 살짝 오늘 메이크업은 그래도 제주도니까 감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웜톤인데 살짝 뉴트럴 피치 느낌으로 가볼게요.
저희 집에 새로운 팔레트가 보여서 가져온 그냥 팔레트거든요. 일단 이 컬러, 이 컬러. 제가 원래 되게 집에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항상 가족들한테 좀 치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운동을 다녔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혼자서 위스키 마시면서 그냥 넷플릭스 보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막 이랬거든요. 지금 이 30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못 해봤다는 거에 되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체험들을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40살, 50살이 됐을 때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스물스물 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제 친구가 흠뻑쇼를 가자 했어요. 싸이 흠뻑쇼. 근데 제 성격상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콘서트 가는 거 이런 거를. 싸이님 콘서트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약간 처음 가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진짜 재밌었어. 저 진짜 그리고 물 맞는 것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평생 동안 제가 가봤던 그런 페스티벌은 거진 한 10년 전쯤에 EDM이 막 핫할 때 그때 월드페 한번 빠지고 제가 그런 콘서트나 페스티벌은 정말 월드페만 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아 난 이제 월드페도 못 가겠다 난 기가 빨린다 이랬는데 흠뻑쇼를 가자 하니까 약간의 도전심 그리고 플러스 귀찮음이 섞여가지고 친구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야 그냥 당근에 다시 표 팔면 안 되냐? 이러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월드페보다 재밌다고 느꼈어요. 이 나이에. 아니 막 엄청 뛰었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는 3일 내내 다리가 아프다고 나한테 징징댔어. 진짜. 싸이님이 이번 연도에 더 이상 콘서트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뭔가 더 뛰놀아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멘트 하시는데 야 다 주옥 같아. 본인이 23살부터 40몇살까지 빠짐없이 콘서트를 하면서 제일 든든했던 연령대가 20대였다고 20대 손들라고 막 하면서 막 오늘 20대들 놀고 뛰놀고 울고 마음껏 하시라는데 제가 눈물 나는 거예요. 만 20대다 나 그래도 정석으로는 30살인데 하여간 좀 눈물이 울컥하고 슬픈데 그 바로 다음 노래가 아버지였어요. 그 싸이의 아버지 노래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저 심파 영화 같은 것도 있지 보면 나 눈물이 안 나. 슬픈 영화 봐도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인데 그 노래 듣자마자 그냥 눈물이 저항 없이 그냥 흐르는 거야. 진짜 슬프대. 와 진짜 그 콘서트가 저는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내년에 하면 난 갈 거야. 나랑 같이 가줘 또 진짜. 당연하지. 주차자리? 주차자리 이슈가 또 있지. 애교살 바르고 얘기해야 되겠어. 애교살은 노베브 나띵. 친구가 주차자리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흠뻑쇼를 가천에서 했는데 가천 서울랜드가 주차장이 진짜 넓단 말이에요. 싸이 흠뻑쇼 끝나고 찾으러 나갔는데 대리기사님을 일단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못 찾겠는 거야. 거기서 진짜 차를 40분 찾았냐? 진짜 거의 울었지. 어딨다는 사실을 감각으로만 기억을 했어. 우린 그냥 동물인 거야. 실컷 놀고 돌아와서 뭐야? 어디다 놨지? 처음에 10분 정도는 정말 여유로웠어요. 제가 마음이 15분에서 20분까지 그래도 야 할 수 있어. 야 뭐 저기 있겠지. 막 빡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20분이 넘어가니까 사타구니에서부터 화가 막 올라오면서 그럴 수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대리기사님 차를 찾아주시는 상황이 돼버렸지. 민폐가 돼버렸지. 어쩔 줄 모르겠지? 저희가 대략 기억하고 있는 장소에서 차가 진짜 안 보였어요.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40분쯤 됐을 때 바로 받았는데 대리기사님이 아 차 찾았습니다 이러시는데 다행히도 대리기사님 성격이 진짜 부드러웠지? 목소리도 약간 아나운서 톤이셨고 그러니까 화 하나도 안 내시는 분이었어. 정말 나는 그런 분을 남편으로 두면 나는 발톱도 항상 깎아드려. 우리 신랑 오셨어요? 자기! 내가 오늘 발톱 깎아드릴게 하면서 나 진짜 발도 씻겨드려. 진짜 너무 차분하신 분인 거예요. 친구를 중간 그 역에 내려다 주셨거든요. 집에 가는 동안에도 약간 운전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단 말이야. 한 번에 화를 안 내시는 거야. 진짜 성격 차분하시더라고 그 대리운전 기사님. 그래서 내가 추가 금액을 그분이 더 달라고 요구하신 금액보다 더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오늘 속눈썹은 요거. 이건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 붙일 때마다 사람들이 너 이거 속눈썹 뭐야? 라고 다 물어보는 속눈썹입니다. 아무튼 나 진짜 차 못 찾았을 때 너무 끔찍했어. 제가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요. 저희가 그 일부러 흠뻑쇼에서 끝나기 30분 전에 나왔거든요. 싸이 콘서트가 앵콜도 엄청 길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앵콜 공연 시작하고 20분 있다가
금방 나왔어요. 그런데 차만 찾는 데만 40분이 더 걸렸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차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차가 안 나오겠다. 진짜 그 정도로 심각했다니까? 그 상황이 우울했어 진짜. 특히 약간 페트와 매트끼리 만나면 대책 없는 시너지가 발휘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친구랑 만나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면 조금 더 정신을 차린다고 차리는데 이 친구는 편하기도 편하고 둘 다 대책 없는 스타일이니까 같이 만나면 그 시너지가 오히려 발휘되는 그런 노답 이영재 스타일인 거예요. 이번 제주도 때 얼마나 대책이 없을지 너무 긴장했는데 좀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 그치? 속눈썹 붙였고 눈꼬리 라인을 좀 밑으로 좀 뺄까? 진짜 블러셔만 엄청 가지고 왔는데 클리오 애프리콧 힙이랑 폴리카올리카 아르테카 거랑 이런 거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뉴트럴한 느낌이 있어서 아르테카의 파르페 이 컬러 사용할게요. 이게 진짜 예뻐. 그리고 물놀이 할 때도 잘 안 지워지는 뉴트럴 피치 색깔의 블러셔입니다. 아, 제가 사실 쿨톤이라 가지고 피치 색깔을 진짜 잘 안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 색깔 이쁘긴 이쁘다. 하이라이터는 2AM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쉘. 오늘 점심은 갈치조림 먹을 거예요. 그 통갈치조림 있잖아요. 저번에 왔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가지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저의 제주도 맛집인데 제주 현지인분들 사이에서도 좀 맛있다고 유명한가 봐요. 제가 진짜 맛집에 진심이거든요. 입맛에 진짜 까다로워서 여행 갈 때 제가 음식점을 좀 골라야지 직성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특히나 가족여행 할 때는. 저번에 가족여행 했을 때 그리고 저번에 친구들이랑 제주 왔을 때 아, 갈치조림 같은 건 내가 좀 골라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30-40분을 네이버에 서치해서 찾아낸 곳이 이 제주 해녀세자매라는 곳인데 와 진짜 미친 거예요. 그 당시 먹었던 식당 중 최고의 맛집이었어. 최고의 플레이어. 미트임 좀 하자. 어제 저희가 오후 2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호텔에 도착하고 막 이러니까 5시인 거예요. 뭐 했다고. 너무 시간 아까워 진짜. 그러고 나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숙소 근처에서 저녁 먹고 호텔에서 수영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밤 수영을 했어요. 여기 저희가 온 호텔이 지금 제주 신라호텔인데 이 신라호텔 수영장은 밤 12시까지 수영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녁을 먹고 와서 애기랑 다 같이 수영을 했거든요. 이제 수영할 때 제가 워터프루프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에스쁘아 이거 아이브로우를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거 리뉴얼 됐잖아 최근에. 다시 나왔잖아. 진짜 안 지워져. 제가 쇼츠에서 소개했던 이 픽서를 같이 쓰긴 했어요. 랑크 쿠션! 이렇게 수딱수딱 발라. 커버력도 엄청난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 랑크 쿠션을 한 겹만 더 얇게 레이어링을 팍팍팍 하고 겁나 두들기는 거야. 두들길수록 밀착력이 살아나거든요. 겁나 때려. 로레알 인폴러블 세팅 미스트인데 이거 웬만한 픽서들 다 이겨. 약간 유분 제거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걸 더 한 번 더 뿌려. 이러면 진짜 물놀이 할 때 베이스 절대 안 지워져. 자 여러분 저 지금 물놀이 하고 왔고요. 굉장히 심신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 9살 체력 못 이기겠어. 그치. 아무튼 얼굴 상태는? 와 눈썹도 안 좋아졌어. 대박. 오늘 워터프루프 화장, 물놀이 화장 성공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눈썹 어두운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롬앤 하놀 브로카라 문그레이 색상. 이거 일본에서 파는 색상인데 한국에서도 직구 가능하더라고요. 눈썹 톤이 싹 올라가거든요. 살짝 탈색한 거면요. 제 머리카락이 블랙 색상이라고 해서 눈썹 색상도 막 블랙이나 그레이로 그냥 그려버리면 인상이 너무 진해져 버려서 이렇게 눈썹 색상을 그냥 이렇게 좀 밝혀놔야 돼요. 바닐라 코, 발레리나 컬러로 입술 외곽 이렇게 밝혀준 다음에 삐아 오버글레이즈 피그당. 턱 쉐딩만 이제 겁나 치자. 또 이게 윤곽 수술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요즘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큰일이에요. 낮밤 루틴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4-5시쯤 돼서야 잠이 들고 11시, 12시나 돼서야 일어나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 루틴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2, 3시에는 잠에 들고 그래도 한 9시엔 일어났는데 루틴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사람이 좀 피폐해져가는 느낌이야. 그 새벽에 고요함은 너무 좋아요. 나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있는 게, 나 혼자서 벅짝벅짝거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새벽이 주는 편안함이 좋단 말이야. 예민한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적으로 되게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예민함을 막 앵! 이렇게 표출하는 앵! 뭐야? 진짜 별로였어. 그치? 뭐 표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제가 내적으로 막 이렇게 예민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만 할게요. 요거 두 개 섞어서 뒤쪽 공간 살짝 터주고 아이라인이랑 이어주면서 눈 쪽 트여주면 글리터 이걸로 눈 가운데 부분에 살짝 얹어주기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저는 이제 옷을 입을 건데, 오늘 옷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샷 나오려면은 하얀 색깔 블라우스나 프릴 치마 이런 거 입어주면 되게 이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짜잔!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라치유 가방 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저희 스케줄은 통갈치 조림에 딱새우회를 먹을 거예요. 진짜 겁나 맛있겠지. 저녁에는 회를 먹을 겁니다. 가족들이랑 한 잔 한 사발이 하면서 주인 잘못 만날리니 이 간과 췌장을 겁나 혹사시킬 거고요. 그리고 늦게 이제 돌아와서 이설을 재우면서 저희 화려한 솔로들과 함께, 제주도에 핫한 플레이스가 있대요. 아주 도파민이 도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 싱싱이시라고. 네, 저는 되게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싱싱이시라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보고 있거든요. 브이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녀세상에 못 갔음, 근처 왔음. 해녀세점에 가고 싶다고 불평했는데 꽤 맛있게 먹는 중. 그 루지 기다리는데 1층에서 티켓 검사하는데 어떤 남자 학생분들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한 분이 이제 저거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막 제이바디님 아니세요? 제이바디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포유 라고 정정해드렸는데 자꾸 제이바디님 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이바디가 누구야? 축구 선수네? 그들만이 아는 밈이었나봐. 이거 루지는 제주도 와서 탈만하다. 그지? 루지 하나 탔는데 5시야. 아니, 어디로 가야 싫어요?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 카약도 탈 수 있어. 야, 엄마랑 배 탈래? 김희성? 응. 그냥 말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말해본 건데 너 저 배 탈 수 있냐고. 응. 너무 투명해서 무서울 것 같아. 뭐 안에 뭐 물고기 무서운 애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저 안에 상어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짜잔. 자, 이렇게 왔다. 와, 자 이렇게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니 야! 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용히 해! 9살 돌아가. 저기요! 살려주세요! 진짜 무서워. 아무튼 지금 카약, 야 5분째냐? 5분은 지났다. 아니야, 5분 지났어. 야, 오빠, 오빠는 하지 마. 이제 갈 거야. 우리 진짜 저기가 지금 시작점인데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약간 나 이거 체감상 너무 무서워. 우리 이제 가자. 저희 펄행이라는 횟집 왔고요. 첫 잔은 소매. 자,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날을 축하합니다. 벌써 마지막 날. 한 개, 2박 3일을 이래서 좀 아쉬워. 다음에 식빵 드리려. 그건 진짜 힘들걸? 말 안 듣는 잼민이 오늘 나랑도 싸웠어. Oh my goodness. 비싼 회 종류긴 하나 어쨌든 89,000원 치고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는 점, 그거 참고해야 돼요. 고등어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쪽에 그 곰막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곰막 식당을 저번에 저희가 제주도에 가족이랑 왔을 때 네이버에 1시간, 2시간을 서치해서 제가 찾아낸 맛집이었거든요. 백종원 아저씨 추천 식당이었는데 그 곰막 식당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 고등어회랑 그리고 고기국수 이런 거 같이 팔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 바닷가 앞에 있고 수족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싱싱하게 고등어를 같이 잡는 거야. 진짜 맛있어. 그리고 거기는 찐이야. 양식은 잘 모르지만 해산물엔 굉장히 센시티브한 편이다. 제가 열심히 스냅챗 찍고 나와서 싱싱이 왔어요. 나는 솔로 두 명끼리. 근데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없어. 가족들 재우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친구랑 같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엉덩이가 너무 들썩거린다. 미안해. 아니 가방 좀. 아니 방금 우리 방금 그 영상 찍었을 때 내가 카드는 근데 여기 있었지? 근데 왜 없어? 카드가 내 지갑에 분명히 나올 때 내 지갑에 꼈거든 카드가. 그래. 돈 카드 어디 갔지?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언니는 어떻게 지갑에 있는 카드조차 없냐? 근데 꼭 필요한 게 사라지는 거 알지?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아니 분명히 지갑에 카드를 넣어놨는데. 카드가 없어진 거, 그냥 이거는 누가 어떤 망령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나 테마야. ADHD 그냥 세게 앓다가 죽은 망령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건. 왜? 어디 있었어? 아니, 카드키가 방에 꽂혀 있었다고? 아니, 분명 지갑에 카드키를 챙겼거든요? 근데 왜? 왜? 언니. 언니 뭐 또 두고 왔어? 뭐? 아니 뭐 두고 왔어? 아나 약 먹고 왔어. 약? 이거 ADHD에서 아 이제 생각난다. 아니 다시 생각해봐. 어? 또 뭐 두고 온 거 없는지. 나 없어. 없지? 카드는? 지갑 안에 있잖아. 없는데? 뭔 카드? 호텔 카드. 호텔 카드 여기 꽂혀있어.